우선 현황을 살펴보자면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책에 콘크리트와 철강은 생산만 해도 전체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략 한 해에 510억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51억 톤의 탄소가 시멘트와 철강을 생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 수치는 냉방반보다 많고 교통과 운송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콘크리트는 자갈, 모래, 물, 시멘트를 섞어 만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시멘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멘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시멘트를 만드는데 탄산칼슘이 필요하고 탄산칼슘을 얻기 위해서 석회암을 용광로에 태워야 합니다. 태우지 않고 시멘트를 화학적으로 얻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1톤을 만들려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강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에 약간의 탄소를 더해서 산소를 제거하고 1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제조합니다. 시멘트와 강철을 만들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등 많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핵심은 탄성비가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송과 시공 그리고 냉난방까지 건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빌 게이츠가 해법으로 제시한 게 열을 화석연료로 하지 말고 깨끗한 친환경 전기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를 제일 적게 배출한다고 원자력을 추천하십니다. 아 정말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핵융합 기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핵융합 기술의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핵융합 기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핵융합 기술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콘크리트와 철강을 대체할 만한 재료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시공이 잘 되어 있는 친환경 건축물을 소비하는 것이 좋고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콘크리트와 강철을 안 쓰면 덜 쓰던가 대체품을 많이 쓰던가 아니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2021년 프리츠커 수상자를 보니까 건물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인간 친화적인 리모델링을 하였더니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필요해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이라 하면 크게 재료, 냉난방, 에너지, 건물의 사용 후 폐기물 계획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요즘 친환경 건축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는 목재, 탄소 섬유, 곰팡이, 업사이클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발전은 공진 현상을 이용한 풍력 발전기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친환경적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목재는 탄소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최근 목재 건물의 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유럽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많이 겹칠수록 접히지도 않고 잘 안 찢어집니다. 목재도 마찬가지로 목재를 여러 겹 붙이면 쉽게 접히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아서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10m에서 14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목재 건물도 마찬가지로 3층에서 4층 올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CLT가 개발되고 나서부터 11층에서부터 24층까지 올라가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강철로 보강을 좀 하긴 했을 거지만 놀라운 발전입니다. 참고로 집성목은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그리고 목재는 가볍고 시공도 쉬우면서 간단하고 가공하기 편리하고 탄소를 저장해줍니다. 공사 기간이 매우 단축되어서 동시에 시공비 절감 효과도 있고 따로 인테리어를 해주지 않아도 목재를 드러내놓기만 하면 아름답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대나무는 흔들릴지언정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죠. 목재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면 목재 건물은 흔들거리면서 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흔들리지 않아서 부서집니다. 목재 건물이 지진에 더 잘 버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재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화재, 소음, 무분별한 벌목 관리, 냉난방, 벌레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좋은 시공업체를 찾아가시면 대부분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나무가 불에 잘 탈 거라 생각하는데 정글의 법칙을 보면 그 작은 나무 조각을 불 붙이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자연적으로 목재에 불이 정말 안 붙습니다. 목재 자체에 수분이 있어서 목재가 크면 클수록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겉만 1-2cm 타고 속까지 타기 힘듭니다. 1-2cm만 두껍게 설계를 해주면 목재 건물은 화재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목재에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이 날 상황을 대비해서 난연, 불연 소재의 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비가 필수적으로 시공되니 화재율은 콘크리트 건물과 똑같습니다. 목재로만 집을 지으면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리가 목재를 타고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바닥에 완충재나 기포 콘크리트, 월타를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소음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브라질처럼 무분별한 벌목으로 숲을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국제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숲의 회복력 이상으로 나무를 베지 않고 적당히 벌목하여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다시 나무를 심어서 숲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숲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무가 어릴수록 탄소 흡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캐나다에 이런 벌목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한국산림청에서도 시도 및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산을 복원한다고 무분별하게 심었더니 탄소 흡수도 잘 안되고 관리도 안되어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국토 면적의 70%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목재는 친환경 재료라서 관리가 안되면 습기로 인해서 변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가가 디테일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재료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을 설명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의 경우는 재료의 열전도율과 기밀성을 따져야 하는데 목재 건물은 단열재도 더 좋은 걸 써줘야 하고 조립식이라서 시공하다 보면 틈이나 열교가 많이 생깁니다. 기밀성에서 확실히 콘크리트보다 떨어지는데 다행히 여러 시공법이 존재합니다. 냉난방의 경우는 시공에서 많이 갈립니다. 시공만 잘하면 냉난방비는 오히려 콘크리트보다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개미는 죽은 나무와 잎을 분해하는 익충이지만 목조 건물에 들어오면 건물을 망가뜨리는 해충이 됩니다. 흰개미 말고도 많은 곤충들이 목재를 좋아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시려면 오일을 주기적으로 발라주어서 벌레의 침투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흰개미가 생기기 시작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최대한 피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목재 같은 경우는 톱밥으로 만들어서 연료, 축사, 퇴비, MDF, 팔레트 같은 걸 만듭니다. 목재는 이만하고 탄소 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CFRP라는 소재는 철보다 4분의 1 정도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탄성률은 7배 강하며 내구성, 내충격성, 내마모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녹슬지 않아서 고부가 가치 핵심 소재입니다. H형광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가격이 10배 정도 비싸고 건물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직 개발 단계의 꿈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탄소 섬유는 구조 보강할 때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탄소 섬유를 구조체에 붙여주어서 노후된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고 인장력, 휩력, 전단력 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생산하는데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철강은 1kg에 온실가스가 2에서 2.5kg, 알루미늄은 1kg에 온실가스가 11.2에서 12.6kg, 탄소 섬유는 1kg에 온실가스가 21에서 23kg입니다. 폐기할 때도 자연분해가 안 되어서 환경 문제 이슈가 좀 있고 분해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지만 돈이 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꿈의 소재입니다. 플라스틱, 벽돌, 콘크리트, 파티클보드, 동물가죽,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소재, 곰팡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펑글 아키텍처입니다. EU에서도 지원할 정도로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틀 안에 있는 균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넣고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균사는 스스로 밀도가 높은 섬유 조직을 만들어내고 알맞게 자란 균은 구워서 수분을 날려주면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처럼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압축하면 가죽, 파티클보드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라서 베이컨처럼 구워 먹으면 버섯이니 고기 비슷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건조하면 벽돌보다 가볍고 무독성, 방수, 방염이 싹 가능합니다. 휘 모멘트는 콘크리트보다 강하고 압축력은 나무보다 강하며 단열은 폴리스티렌보다 높고 무한대로 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를 직접 키워서 집을 수리하거나 증축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흰개미가 싫어하는 트라메테스 균사를 섞어서
흰개미가 꼬이지 않는 벽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을 사용 후 퇴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수 기능이 떨어지고 흙에 닿으면 6주 후에 분해가 시작됩니다. 천연 재료라서 콘크리트처럼 반영구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환경이 잘 맞으면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사용하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단기간 사용하는 건물을 컨테이너로 만드는데 곰팡이 벽돌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접합 방법을 사용하는지 소개되지는 않았고 절연을 위해서 오일을 지속적으로 도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합리적인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공진 현상을 이용한 풍력 발전기입니다. 우선 공진 현상은 물체의 재질과 형태에 따른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진동을 주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토목이나 건축에서 구조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어서 공진 현상을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이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은 탄소 배출과 환경 부하를 많이 주면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오늘 소개할 공진현상을 이용한 풍력발전기는 기존 풍력발전보다 제조비, 유지비를 줄일 수 있고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도시에 설치 가능합니다. 단점은 기존 풍력발전기보다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날개 방식보다 2배가량 촘촘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풍력발전기보다 탄소 배출은 40% 이상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친환경 이야기는 목재를 제외하고 개발 단계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만 뽑아왔는데 보시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모르죠?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이런 혁신을 계속 하다보면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게 될지도. 헛소리하지마 임마. 인간과 공간 채널은 건축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인간과 공간이었습니다.